아무래도 우편물을 누가 빼돌렸는지 밝히기는 어렵겠지? 예, 쉽지는 않겠지. 누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책임도 명확히 하고 서로 찜찜한 마음도 없을 텐데. 뭐가 차 준비해놨다. 고맙습니다. 저, 옥수수빵 시장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마셨죠? 그래. 세대별로 입맛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반응이 각각 다르더구나.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영업점에 설문에도 배치하면 어떨까 생각 중이었는데, 아, 일단 각 지점 판매 현황부터 살펴보면서 얘기 나누면 어떨까요? 그게 좋겠다. 아, 근데 지금은 영업부장님이 자리를 비우셨고. 아, 지점 판매 현황이에요. 부장님 책상에 있을 텐데. 그럼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. 네. 예. 아니에요. 이거 내 거 아니에요. 아니, 난 이 조각 본 적도 없습니다. 그러면 부장님, 이거는 어째 설명하실랍니까? 글쎄, 나 모르는 일이라니까요. 사장님, 전 정말 아닙니다. 전 정말 도무지... 사장님, 정말 죄송합니다. 부장님, 뭐 하세요? 얼른 사장님께 사과드리지 않고. 아니, 난... 진짜 나 아니라고. 뭐 참 사기 있어요. 사과를 하든 말든 하지.